아니 요즘 강지훈 씨는 예쁜 이야기, 예쁜 이야기. 홈쇼핑의 여왕으로 떠오르고 계신데요. 남편분의 외조가 대단하다고 그러죠. 남편이 항상 모니터링을 또 해줘요. 응원해준다고. 그러면 아, 치마가 이뻤고 뭐가 메이크업이 이뻤고 뭐 이런 응원을 다 해줘요.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죠. 근데 막 이제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맛있는 견과를 팔아요. 그러면 그 견과를 옆에다 이렇게 그리고요. 제가 먹었을 때 방송에서 제가 오늘 자기도 딱 뜯어서 먹는 거예요. 와, 야 이거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. 제가 딱 집에 와요. 방송하고 꿀 한 뜯 날이에요. 근데 딱 작업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모니터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제가 팔던 꿀을 제 옆에 저 앞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준이가 꿀을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같이 먹고 싶었어. 아니 그러니까 강준 씨가 판매하는 제품은 뭐 최민수 씨가 다 일단 사신다고. 아, 그래서 사기까지 되는데요. 제가 제가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. 자기 사지 마. 내가 사.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. 거기서 제가 사요. 네. 그러면 조금 있다가 PD님들이 최민수 씨가 사셨대요 또. 이게 또 사셨대요. 엄청난 일이네. 아 차라리 직접 하셔서. 네. 아. 제가 막 설명하고 그럴 때. 이제 시간이 없죠. 요 시간에만 이게 가는,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예요. 거기에 제일 먼저 낚이셨네요. 급해져요. 그러면 참지 못하나 봐요. 사야 되는 거예요. 나는 그게 재밌더라고.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웃겼던 게 프라이팬이야. 네. 그 기스가 안 나는 거야, 바닥이. 아, 네. 네. 그래서 맞아, 맞아. 그거를 이제 홈쇼핑을 하기 전에 그 제품을 집에 와요. 아, 네. 먼저 써보라. 예, 그렇죠, 그렇죠. 해봐야죠. 그 써봐서 안 좋으면 이제 언니가 이건 안, 믿을 만한 것만. 그 물건을 자기가 먼저 써보고. 신뢰가 있어야 돼. 한 두세 달 전에 먼저 와요. 한두 달 이렇게 써. 네네. 그러면은. 그럼 그전에는 그냥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별로 안 보이다가 이제 그 방송 때가 돼서 그 제품이 그날 나오면 갑자기 딱 궁금해지는 거지. 그러면 잽싸게 주방 가서 이제 프라이팬을 찾아내요, 가져와 보는 거야. 아, 그럼 찾아요. 저기서 막 긁어도 뭐 비싼 남자 벌써 막 들고 역시 수면. 좋아 좋아 그럼 사는 거야.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. 이거만큼 좋은 외조가 어딨어요? 아, 너무 재밌더라고. 강준이 선택한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얘기 아닌데. 근데 그 생방송에서 나타나기까지도 했잖아요. 어머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나타났어요? 어, 예전에 한 번, 갑자기 그냥 섭외한 게 아닌데. 이벤트로 그냥 서프라이즈. 여러분, 제 욕심 아시겠죠? 포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어머 세상에 지금 제 남편이 진짜. 이 방송국에 왔네요. 네, 제발 남편이 안 왔으면 저희 남편이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준비 하고를 치네요. 웬일이야. 물 안 드세요. 우리 여기 퓨운지요. 이승희 오빠 이거 여기다 스테이크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. 무슨 일이에요. 자기는 절대 대접을 받고 있다고요. 여기다 스테이크 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. 상이 얼마나 이뻐요. 아, 저 왔어요. 그렇죠. 이승희 오빠, 이게. 씻지도 않고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. 어머, 아, 저랑. 어떡해. 이승희 오빠, 이제 보세요. 커피, 제가 지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. 지금 브레이크 대신이래요. 근데 왜 왔죠? 빨리 나가세요. 감사합니다. 연준 씨, 정말 인생의 매진이 됐어요. 형도 감사합니다. 세상에. 홈쇼핑을 바라야 어떻게 만들었지.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? 아니면 아니 그날 네. 그날 언니가 그 전날 밤을 샜어요. 근데 이제 모니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. 밤을 새서 그리고 내 귀에는 말을 두 번 반복되더라. 우리 알지 그게 뭔지. 아 이건 응원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바로 가신 거야. 바로 갔죠. 아니 근데 매출은 어떻게 됐대요 그때? 굉장히 잘 됐었어요. 아, 그러니까. 아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잘 됐었어요. 아 원래 사이드가 방송이었는데 다행히 됐었어요. 다행히. 뭐 사실 강준 씨가 오셔서도 이 얘기는 하셨어요. 만난 지 3시간 만에 최민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다. 갑자기 제 손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놓고 보겠어요?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? 뭐래? 제가
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습니다. 어? 제가 준 씨를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.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습니다. 갑자기요?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아니 근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언니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. 일주일이요? 응. 아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미스코리아 대회 그러니까 거기서 아. 나는 이제 중앙 무대 커튼 뒤에 서 그렇죠, 있었고 그렇죠. 네. 언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커튼과 커튼 사이에서 언니를 10m 거리에서 인사정문화에 네. 상수하수가 넓잖아요. 그렇죠. 딱 멀리 있는 사람이야. 강준 씨가요? 저 사람이 딱 내 눈에 들어. 그때 꽂혔어. 아, 아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노래가 팍 떠오른 거야. 어떤 노래? 노래가 송창식의 사랑이야가 팍 떠오르는 거야. 우와.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다가와. 아.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고 싶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무지하게 내가 찾아봤지. 아. 모르니까. 네. 연출자들, 피디들 전부 다 만나가지고 아. 그 누구냐? 누구? 나하고 인사하자.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렇지 참. 그 다 꺼내봐. 한 사람씩 다 찾아보는 거야. 아, 사진 보면 알까 해서 네. 느낌으로만 찾아야 돼. 왜냐면 그때 미스 코리아는 이 분장을 하잖아. 화장이 네. 아니라. 그렇죠. 메이크업을. 세게 하죠. 네.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멀어서. 느낌. 그 느낌. 사진만이라도 아, 보면서 아, 이 사람 느낌이 누군가. 다 아니야. 많잖아요. 네. 굉장히 많죠. 근데 딱 한 사람 사진이 없더라고. 어? 제가 늦게 제출했거든요. 아~ 그게 안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게 된 거예요. 마지막에 가게 되죠. 예, 예. 그 다 뒤지는데 다 사진이 있어. 근데 딱 한 사람. 이 사람 누구냐? 그랬더니 아, 미스 캐나다.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? 피디한테 꼬치꼬치 물어봤죠. 그 사람 참 괜찮다. 왠지 이 사람인 것 같아. 야, 웬일이야. 며칠 후에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영혼을 터뜨린 사람을 만난 거죠. 방송국에서. 떠나기 바로 전에. 네. 우연이. 나가는 길에 그 문 사이를 두고 딱 만난 거야. 그 PD가 아 이쪽은 아, 캐나다에서 오신 미스 캐나다. 영화다. 와.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주은 씨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최민수 씨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네요. 이게 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. 아니 근데 만약에 그때 우연히 못 만났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. 그건 우연이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. 아. 그럴 수 있죠. 왜냐면 그냥 캐나다로 가시니까. 그렇게까지 난 매달리고 싶진 않았던 거야. 아, 그래요. 나는 그래요. 근데 그 순간에 딱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만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. 그러네요. 운명의 힘을 믿으시나 보다. 난 믿죠. 네. 믿어.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전세에 나라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다고. 구한 게 아니고? 요번에 배웠어요. 나라를 팔아먹었다고. 하도 이쪽에서 나라를 많이 전생에 구했다는,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지? 유정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네. 설명도. 그럼 나는 영 반대네? 그러면 나라들을 정말 몇천 개를 팔아먹었어. 내가. 오 마이 갓. 그랬나 봐요. 그러니까 이 덕을. 그 원래는 어떠셨어요? 결혼에 대한 꿈은 있으셨어요? 아니, 없었지. 없으셨어요? 네, 없었어요. 그리고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, 원래.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. 원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근데 다행히 너무 잘 됐죠. 누구보다도 내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 꼼꼼하거든요. 그렇게 충동적으로 막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게 되더라고. 아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과정이 있네요. 아, 나라는 사람도 역시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구만. 뭐, 나 옛날에 처음에 여기 나와 되게 싫었거든. 네. 근데 적응이 돼가지고. 나이스! 이게 해피임이에요.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최민수 씨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강준 씨가 그때 나오셔서도 그 얘기했거든요. 좀 힘들었다.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를 몰랐잖아요.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공연이 있었어요. 자기 딱 도착했는데 MBC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. 근데 처음 제가 공연 보는 거잖아요.
봄비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. 봄비요?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. 왜요? 아니, 그 봄비에 공연하는 게 뭐 이상한 거 모르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눈알이 막 돌아가고 눈알이 돌아가. 어, 막 이렇게 마이크를 정말 이렇게 갖고 막 바닥에 치고 막 넘어지고 막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. 여기 이 부분을 아 여기 이게 지금 라이브예요? 평소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좀 약간. 원래 저런 공연인가? 이 사람이구나.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.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. 야. 야. 저 당시 공중파에도 저런. 와. 저 뒤에 악기 하시는 분 좀 약간 놀란 것 같은데. 어머머. 와. 이게 방송이 된 거예요? 라이브 라이브. 대단한 아티스트 아닙니까? 네. 열창이네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취해 있었던 거예요. 제가 볼 거라는 거 하나로만 네. 너무 신나게 공연을 아, 아 너무 업되셨구나. 너무. 아. 근데 저는 처음 공연하는 거 보러 갔으니까요. 네. 처음. 그리고 이 남자도 제가 사실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아 쉽지는 않을 거다. 아 저 영 저 장면을 보시면서 그렇죠. 그러니까 공연하는 거 보면서 뭔가 쉽지는 않을 거다. 어. 무슨 말씀이에요? 쉽지는 않을 거다.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제 결혼할 남자잖아요. 네. 이런 게 모르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앞으로 아,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걸리겠나. 그렇죠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.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좀 대박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 저기 있네요. 아 4분 3초부터 신발 안에 레고를 밟아 괴로워하는 걸 표현하고. 이 동영상을 보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. 아니 이게 1년 전에 한 분이 저 맨 위에 글은 정말 공감 레고 밟으면 죽어. 죽어요. 아파 죽어 진짜.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고. 야.